삼성 SDI를 올려주셨는데요. 여기는 삼성 쪽이 두 개나 나오네요. 자회사께 두 개 나와요. 네. 47만 4천원. 지금 이제 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약간 좀 매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10%네요. 이 사실 삼성 SDI의 종목 진단이지만 2차전지 대표주들 흐름이 요즘에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거 묻는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게다가 딱 매수 가격도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시 한번 41만 원대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상승이 가능한 건지 약해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셀업체입니다. 삼성 SDI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저는 그 2차 전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2차 전지주를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 저는 2차 전지 종목을요, 예, 딱 세 종목만 봅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종목을 딱 세 종목만 봐요. 이게 1, 2, 3.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예,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요. 예, 제가 반도체, 2차 전지는 딱 제가 세 종목을 보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요. 그 다음은 LG화학을 봐요. 좀 다르죠? 그 다음은요. 예, 삼성 SDI를 봐요. 저는 예, 2차 전지는 딱 세 개만 저는 봅니다. 다른 걸 안 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개만 보느냐.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물이잖아요. 예, 강물을 하나 가져가는 거죠. 강물. 이 자원을 하나 가져가, 강물을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 LG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양극재도 하잖아요. 음극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분리막도 하잖아요. 2차 전지 소재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화학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생명공학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농업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자재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LG학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예, 삼성 SDI. 저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삼성 SDI가 저는 셀 업체 중에서 저는, 예, 주가가 가장 싸다고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보다도 저는 삼성 SDI 주가가 왜 제가 싸다고 보냐면 그전에는 삼성 SDI라는 기업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업이었어요. 이제 최근에요. 좀 공백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나와 있는 강물 하나, 양극재하고 종합, 예, 기업 하나, 그 다음은 삼성 SDI 하나, 요 세 개만 가져가도 모든 2차 전지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세면요. 다른 거 다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의 압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요 세 개 종목 있잖아요. 요 세 개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종목을요, 이렇게 요 세 개 종목에다 예, 종목 압축을 하세요, 이렇게. 압축. 이게 다 요, 요거 세 개만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는 제가 요 세 개 종목이요. 그 전에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 SDI 가격이 46만 5천 원이고, 오늘 LG학 주가가 예, 지금 51만 8천 원이고, 그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주가가 47만 6천 원. 이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세 개가 똑같았어요. 이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세 개가 전부 다 가격이 비슷비슷했는데 전부 다 60만 원. 예, 잘 들으세요. 예,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시면 60만 원. LG화 가지고 계시면 60만 원. 삼성 SDI 가지고 계시면 60만 원. 세 개 전부 다 60만 원 1차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제가 1차적인 매도 목표가입니다.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가 아니고요. 1차적인 매도 목표가 전부 다 세 종목은 전부 다 60만 원이니까 그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